안녕하세요. 너무 아파 보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아픈데.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여러분. 밍힝링님, 네링 먹개녀님, 제인 제닉스님, 엔젤 초이님, 진우님, 박수정님 어서오세요. 아, 우선은 저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찍은 그 저번주 금요일날 브이로그가 현재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가로수길 맛집 알려드린 영상이 지금 어제 겨우 컷 편집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자막을 상세하게는 아니고 오늘 조금 그래도 그 가게 지명 같은 거는 살짝 넣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수정을 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업로드 될 것 같아요. RMK님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2년 전에, 정확히 2년 전에 그 세균성 골반에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H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되게 많이 현저히 저하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가진 호르몬 치료와 호르몬 불균형과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 자체가 되게 큰 수술인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몸에 이런 체계들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면역력 저하에 의한 염증을 처음 겪은 게 수술하고 한 4년이 지났을 때, 제가 25살에 수술했거든요. 4년이 지났을 때 처음 이제 그때 한창 그 저는 현역 일을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방송하기 전이니까, 30살 전이니까 그때 한창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한다고 거의 막 레몬물밖에 안 먹고 거의 막 일주일을 버티고 있었을 때 증세가 똑같은 게 뭐냐면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약간 감기 비슷하게 이런 게 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감기약 먹고 자고 있는데 이제 식은땀이 계속 나면서, 그쵸, 열이 났다가 식은땀이 났다가 이게 아마 염증을 동반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계속 약을 먹어도 이상하게 엉덩이 근처 있죠. 엉덩이 근처가 막 계속 붓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제가 기억으로 제주대학병원을 갔을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는데 이제 염증에 의한
골반 쪽으로 이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2년 전에, 그쵸? 2년 전에, 제가 이제 방송 계속 하면서,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설마,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똑같이, 골반에 염증이 또 생겼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수술 두 번 했죠. 그 염증을.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란 게 몸에 제일 연약한 부분으로 염증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골반 그쪽이 뭔가 약하나 봐요. 제 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라 그쪽으로 염증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작년에 수술한 병원을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 저 집도 와선 그 교수님이 그 주말에 아팠잖아요. 월요일 날 휴진이셔가지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트랜스젠더 환자를 처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산부인과가 맞긴 한데 이거는 신경외과나 세균 감염 내과 같은 그런 곳이랑 협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일반 큰 병원은 그런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염증이 더 커지지 않게 항생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급하게 화요일날 전에 다니던 고대 구로병원을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만나고 왔는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2년 전에 수술했을 때는 그때는 엄청 이제 막 환부 자체에 고름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막 그 염증성 질환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요번엔 수술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때도 이제 골반에 있는 염증을 빼기 위해서 상처를 냈었거든요. 칼자국을 냈었는데 또 똑같이 칼자국 내면은 그 어차피 고름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염증성 이제 그런 기미가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생제 약으로 좀 다스리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생제 약을 2주치를 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불편한 건 없어. 앉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것 빼고는 불편한 게 없는데 이렇게 2주분의 항생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왔고요. 이게 또 2월 달에 설날이 있잖아요. 설날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이제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만 잘 드시면은 아마 염증기가 좀 가라앉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라이브 방송을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걱정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트랜스젠더들은 맨날 아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트랜스젠더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호르몬 불균형과 아무튼 면역체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어요. 네.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우리 큐큐 그리고 겐세이님, 키맨님, 오해제이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 약이 좀 독한가 봐요. 이 항생제 약이 독해가지고 설사를 동반해요. 이게 하루에 두 번밖에 안 먹는 약이거든요. 독해서 세 번을 먹을 수가 없대요. 12시간 간격으로
두번이제식후에먹을수있는약인데이제항생제약이좀독해가지고약간그더부룩한감이있고그리고이제기본설사예요그냥무조건 어그냥화장실만가면자동으로설사 무조건알죠그냥오 어쉬만나오는게아니고그냥같이나와버려그냥어쩔수없어그냥아예어약이독해가지고어떻게할수가없더라고근데그거는그쵸그런약이라도빨리먹어서처방을받았으면빨리나으는게나으니까사실저도설날전에빨리낫고싶어요네아진이언님감사합니다아토님감사해요그리고제가지금사실은누워있는것밖에잘못해요어그래서영상편집도어제어떻게했냐면요테이블있죠간이테이블침대갖고와가지고뒤에베개를엄청많이쌓은다음에이렇게누워가지고 편집을했거든요그래서당분간은정말일상브이로그좋아해주시는분들이너무많은데지금돌아다닐수도없거니와편집이힘든점이있기때문에생방송라이브위주로업로드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거의다시보기는그대로남겨놓을거예요그리고지금제얼굴은브이로그보시면알겠지만점을뺐어요얼굴에있는점을다뺐는데그래서지금여기이매지폼재생밴드가붙여져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요것도한일주일정도는무난히붙이고하려고생각하고있으니까좀불편해도저도약간맨얼굴로방송하면별로안좋아하는데불편해도좀이해해주세요 아근데무리한게아니고심심해집에혼자누워있잖아이거는드라마다봤어뭐다봤어쉬면서뭐그치뭐또요즘아크라는게임이있대무슨뭐섬에떨어져가지고부족을만들고뭐이런게임일부러막유튜브로찾아보고했는데다봤어이제막너무심심해그래서저는그냥여러분이랑수다떠는거밖에 생각이안나더라고요아디엔님감사합니다미미가놀러와도제가할수아는게아무것도없어요누워있는거밖에안되기때문에그게더불편하고요네저수술다했어요네그래서여러분들이좀이렇게좀못난맨얼굴이지만방송하는거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맞아요지금여러분들근데건강관리잘하세요이게뭔이게무슨뭔일이야진짜연초부터맞잖아다행히전에는다곪고버티다가병원갔는데요번에는초기느낌이혹시왜냐면두번이나수술했기때문에염증으로혹시이래가지고병원무조건갔거든얼마나다행인지몰라빨리가서아감사합니다여러분들이랑그냥웃고떠들고방송하는게제일좋은것같아요진짜로 지겨워맨날누워있으니까이거는오늘이내일인지내일이어제인지알수가없고 알죠하루종일똑같은차라리몸이라도그냥뭐팔이나다리나뭐한군데가아프면은어떻게해서라도맞잖아뭐나가겠는데이건앉지를못하니까서윤님어서오세요제가아토님꿈에나왔다고요아유튜브열심히봐주셔가지고또혹시막자면서유튜브틀어놔가지고꿈에나온거아니에요 그런거면너무좋은데제가기분이너무좋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12시인데 식사들 하셨어요? 밥좀 드셨어요? 저도 12시간마다 밥을 먹으려고요. 이게 약 먹기에서 솔직히 밥 먹는 거지.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그리고 약 먹으면 속이 막 부담스럽고 이러거든요. 뭔가 더부룩하고 그래서 딱히 밥은 안 챙겨 먹어요. 원래 맨 얼굴엔 힘이 없어 보여요. 그쵸? 아이라인이 없으니까. 맞아, 면역력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밥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면역력 음식도 중요한데, 아, 진짜. 한 번씩 이럴 때마다, 그쵸. 물론 내가 좋아서 수술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나? 수술을 한거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건강관리를 나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최근에 저희 브이로그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근데도, 아,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나름. 내 골반에 염증 생겨서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수술까지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약 처방 받았으니까, 먹으면서 경과를 보려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수술 안 해서, 그치? 수술했어, 막, 그러면은, 설날까지 입원해야 되는데. 딴건 별로 안 불편한데, 못 앉는 게 너무 불편해. 지금도, 약간 도넛 모양, 가운데 뚫린, 그쵸, 3D 메모리폼 방석 사가지고 겨우 앉는 거지. 이거 없으면 앉지도 못해요. 말라리아님 어서와요. 송님도 반가워요. 맞아, 염증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너무 많이 아파 보이나? 아이라인 좀 그려야 된다.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아파 보여? 심심해서, 맨날 누워만 있고, 할 것도 없고. 이게 막 알지 막 마치 죽은 사람 같아. 막 누워만 있으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막 그렇다고 막 엄청 아프고 막 온몸이 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앉아 있을 때요 염증 부위가 이제 엉덩이 자체가 다 이제 골반 쪽이니까 다 이제 부어 있으니까 염증 때문에 그래서 못 하는 건데. 누워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에이, 산송장이란 표현이 좀 그렇고, 그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이것도 막, 무료하다고 해야 되나? 하루하루가? 맞아, 기운 빠지고 머리만 더 아프고, 뭐,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아니, 근데 눕방도 자세가 나와야 하는 거지. 불편한 자세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눕방도 웬만큼 이렇게 기대야지 이렇게 눕방할 수 있잖아. 근데 기댈 수가 없는데 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90명이 보고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면역력 결핍으로 대상포진 오셨어요?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진짜. 엄지버튼이 좋아요, 야. 진짜 이렇게 면역력이 중요한 거야, 진짜. 맞잖아. 오죽하면 내가 물을, 여러분 보이세요? 요 안에 빨대 잘라서 들어있는 거? 물을 누워서 못 먹으니까. 그렇다고 일어날 순 없고, 너무 아프니까, 물을 여기 머리맡에 주고, 고개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빨대로 이렇게 물을 마신대. 내가 진짜. 알지? 왜냐면, 한번 앉았다가 누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대 큰 거를 물통에 맞게 잘라가지고, 저렇게 먹어요. 한번 화장실 갈때 한번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갈 때는. 그때 이제 물 가득 채워보고 그러지. 와, 이거 좀 미치겠어, 사람.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람 돌겠더라고. 여러분들 면역력 관리 잘하세요, 진짜. 이게 연초부터 무슨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연초에 다이어트 브이로그 올리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또 탄력 받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막, 그래, 새해 2019년 가자! 이랬는데 내 몸이 갔어. 내 몸이 면역력으로 가버렸어. 골반의 염증으로 가버렸어. 맞아, 이때부터 생각해야지, 맞아. 고민 상담이야, 뭐 어떤 거? 길게 해주세요. 고민 상담이야, 뭐 해줄 수 있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맞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맞아, 빨리 몸 추스려가지고. 다행히 약이, 그쵸, 독한 거 보면, 그래도 한,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긴 해요. 뭐, 설사가 쭉쭉 나오는데, 뭐, 약이 독해가지고. 먹는 족족 그냥 아주 그냥 가루가 돼서 나와요. 믹서기인데 뭐. 키메님 잘 자세요. 저도 허리 수술 받고 재발돼서 한달 동안 누워서 생활하고 답답하고 욕창 생기고. 맞아. 그 기분이야 나랑 똑같겠다 진짜. 맞아요.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그쵸? 일어날 수가 없고, 근데 또한번 일어나면 너무 아프고, 맞아. 이걸 어떻게, 변비 얘기야. 근데 원래 변비가 없어, 나는. 먹고 잘 싸는 타입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이게 만약에 내가, 골반에 염증이 없고, 딴데 염증이 있었다면, 이게 설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조절이 가능하잖아. 신호를 알수 있단 말이야. 근데 화장실 들어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방귀가 나오면 무서운 거 알죠? 방귀가 나오면 무서운 거야 그냥. 어떡하지? 맞잖아. 침대에서 그럴 순 없잖아. 물론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지만 막 무서운 거라. 막 이제 막 가스가 차면은 화장실 무조건 가야 돼 이거는. 맞잖아. 아니나 달라. 화장실 가면 또 우르르 또 쏟아지고. 항생제가 독해서. 맞아. 네, 또 골반염증 왔네요. 저는 이 면역력이 약할 때마다 골반으로 오나 봐요. 그냥 제 몸이 제일 약한 부분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이러면 감기가 아니고 골반 염증일까봐 정말 무서워서 진짜 막, 맨날 막 병원 바로 쫓아오고 그랬는데, 요번에 금요일날 브이로그 찍고 저녁에 잘때 그랬거든요. 으슬으슬 떨리면서 잤는데, 주말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슬슬, 그쵸, 엉덩이 쪽에
자꾸 아프고 앉기 힘들고 이러더라고요. 왜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가? 그쵸? 입술 헤르페스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하나씩 있나 봐. 그래서 면역력이 안 좋으면 그 부분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 영빈이 어서와. 누나 많이 아파. 근데 염증은 내가 2년 전에도 수술했던 부위야. 면역력만 약하면 요지랄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태어났을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명심하세요. 기마인은 아프면, 골반에 염증이 생기니까, 항상 관리해주셔야 돼요. 분명, 이 채팅방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그먼 훗날 내 미래의 남친에게 말합니다. 기마이가 아프면 골반 염증이니까 어서 빨리 병원을 데리고 가세요. 듣고 있니? 태어는 났니? 있겠지? 다이어트는 딱히 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게 약이 독해가지고 12시간에 한 번씩 먹거든요. 그때만 밥을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파 죽겠으니까 뭐 서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무릎 꿇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누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밥 같은 거 이게 왜 알죠? 그냥 간장이랑 나물이랑 대충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그냥 먹고 나 갑자기 불쌍해. 야 양이 독하니까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밥 얼려놓은 거 거기에다가 간장 넣고 대충 뭐 김치 쪼가리 찢어서 뭐 나물이랑 넣어가지고 그냥 대충 먹어. 어제는 내가 엄마가 딸기를 사왔거든. 근데 우유에 딸기 3개 먹었나? 그리고 약 먹었어. 밥 먹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거 죽었어, 진짜. 사람 죽었어. 모뇨채님 어서와요. 골반 염증이야. 2년 전에 또 그랬는데, 지금 또 골반에 염증이. 그죠?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2년 전에 판이랑 밈이랑 마진이랑 저 수술하고 나서 문병아 났었던 거 기억하거든요. 2년 만에 또 염증이. 다행인데 심한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으로 2주 정도 먹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엄마가 막 그러는 거, 엄마가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속상해가지고. 야, 누가 챙겨줘야 되는데. 됐어, 엄마. 돈이나 벌어. 맞잖아. 한 사람 누워있으면 한 사람이 더 벌어야지. 돈이나 버세요, 아주머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괜히 막 천사랑 사랑이한테 천사야, 물좀 갖고 와. 그러면 천사가, 야옹! 요지라고. 알지? 천사가 못 알아듣는 거 알면서도 물 갖고 오라고. 너 아니, 언니 아픈데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야옹! 요지라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화장실 갈 때, 통 들고 와서 물 가져오고 그래요. 면에서 결핍이에요. 면에서 결핍될 때마다 이래요. 우유가 염증이 안 좋아요? 그래요. 가슴 수술 고민은 부작용이나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라고 하세요. 근데 가슴 모든 성형 수술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고 수술하시는 게 좋고요. 불편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 나중에는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처음에 불편한 기간은 한 2주 정도 없다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그거 빼고는 잘 모르겠어. 골반염증 산부인과요. 산부인과인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면 세균 감염 내과에서 협진을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엉덩이 쪽, 그죠? 이런 그 대장 끝쪽 이런 쪽에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산부인과로 먼저 갑니다. 아, 지금은 비타민C 따로 못 챙겨 먹어요. 항생제 먹을 때는 다른 약을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항생제 먹을 때 딴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다긴 하지. 그래서 엄마도 일부러 막 나물 같은 거 막 여러 종류로 막 묻혀서 놓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 귀찮아 하니까 아싸라 그냥 비벼 먹어라 하면서 요것저것 나물 묻혀놓으시고. 저도 그게 편해요. 수수깡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수술하고 성형수술은 발품 파셔야 돼요. 이사랑 똑같아요. 성형외과 가셔서 본인이 이게 약간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지 수술이 잘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좀 이런 마음의 위안이 되는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신장동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신장 쪽?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세균 감염. 뭐라고 하셨지? 정확한 그 명칭은 예전에 그 병원 퇴원할 때 CD랑 다 주셨는데 그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세균 감염에 의한 뭐 염증 어쩌저건데 그 병원 퇴원할 때 죽었네요. CD랑 종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가 무슨 CT를 찍었고 어떤 수술을 진행했고 뭐 이런 거를 다 줘요. 퇴원할 때 그 어디 있을 텐데. 근데 그 찾을 힘이 없네요. 저 쪼그려 앉아가지고 방구석을 청소할 힘이 없어요 지금. 산부인과 가죠. 호적이 있던데. 면역력 저하에 의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그 골반성 염증이에요. 정확한 그 명칭은.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한 거고 그 무슨 명칭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 그때 제가 수술할 때도 실비보험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무튼 그 혜택이 되는 뭐 단어들이 있어. 그걸 자세히 모르겠다. 거기 써있는데. 수술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나도 약간 근데 어제 병원 갈 때 나 어떻게 갔냐면은 가방에다가 충전기 두 개랑 보조 배터리 두 개랑 물티슈랑 물컵이랑 칫솔이랑 치약이랑 다 챙겨갔어. 아, 입원할 생각하고. 워낙에 나 두 번이나 수술했잖아요. 아, 이번에도 입원이다 느낌이 왔거든. 선생님이 그때는 오셨을 때는 진짜 염증이 이렇게 차 있었대요. CT 찍었는데 그 육안으로도 염증이 그 차 있는 그 선이 보일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간 붓기만 있으시고 염증기만 있으시다고 약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전 오늘 수술 입원을 생각하고 왔는데 에이 이거 뭐지 정말 중증 상태일 때만 입원이 가능하고 이 정도는 입원 안 하셔도 돼요 이러더라고. 너무 너무 다행이죠. 저는 아예 수술할 거 챙겨갔거든요. 입원을 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실비보험은 필수야.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거 너무 잘돼 있잖아요, 사실. 외국에는 뭐 보험 같은 거 혜택을 해줘도 수술비 일정 금액만 지원해주지, 뭐 전부 다 이렇게 실비로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최고야, 진짜. 내가 아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 우리나라에 평생 살 거예요. 땡비님 어서와요. 아터브님도 반갑습니다. 방광염이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방광염이 아니에요. 골반 저 안쪽에 염증. 방광염은 그냥 생식기 근처에 염증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 치과 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안 간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나도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안 가고 버텼어. 그러면 진짜 나중에 그 2년 전이랑 똑같이 고름이 막찬 상태에서 수술했을 거야. 그치. 근데 일찍 갔기 때문에 약 처방받고 그냥 왔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무섭다고 안 가면 나중에는 끌려가듯이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지금 미리 가세요. 어떤 병이든 일찍 발견해야 더 적은 돈으로 더덜 아프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지. 그거를 조금 무섭다고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째고 뜯고 맞잖아. 해야 돼. 그 조금 무서운 거 갖다가 안 가면 안 돼.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돼. 맞잖아. 그좀 아프다고 맞잖아. 그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아예 입원할 거 가방에 챙겨갔다니까. 맞잖아. 왜안 그러냐면은 이제 뭐야 입원 만약에 했다고 치면 엄마 올 때까지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다행히 입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입원을 프로 입원마들은 미리 가방을 챙기는 센스 알짱? 내가 오죽하면은 그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런 거 되게 귀찮거든. 요런 거 하나하나 손으로 하기. 그래서 요것도 챙겨갔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싹 걷고 그쵸? 가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져오고 요것도 챙겨갔거든. 프로 입원마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입원이 된다 그럼 바로 가방에 물티슈 큰거 하나 딱딱. 충전기에다가 USB 긴 걸로 맞잖아. 길어야지 코드가 멀어도 어디든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멀티코드랑 해가지고 막다 챙겨갔다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알지. 아픈데 내가 사실은 중간에 아119 부를까 이랬거든. 엄마도 그러는 거야. 얘 엄마가 같이 못 가주는데 너무 아프면 119 불러서 실려가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걷는 게 불편하고 앉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갈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사실 나도 너무 아프고 중간에 막 쓰러질 것 같으면 119 불러서 그냥 실려가려고 했거든요. 119 실려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쉬던 병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곤단 말이야. 그러면 고대 구로병원이요? 그럼 바로 가는 거야. 근데 괜히 또나 때문에 어디 또 불나고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냥 버스 타고 갔어. 근데 너무 힘든 거라 병원 입원 준비한 가방을 알죠? 크로스로 메고 패딩에다가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얼굴에 또 이거 점은 37개를 지져놨지를 막 아 너무 괴로웠어 너무 괴로웠다 맞아 우리나라 진짜 의료 혜택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감기 무시했다가 폐렴으로 두 번 입어 저렇게 고생한다니까 무조건 아픈 병원 가세요 골반성 염증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일주일치 처방해주신다 그랬는데 다음주가 여러분 설날 맞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와 이건 확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막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 2주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사실은 약 드시고 나으셔가지고 안 오시는 게 정답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2주치 다 드시고도 아프시면은 설날 끝나고 바로 예약해서 오시라고 아니면 정말 아프면 응급실 바로 오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또 내가 응급실은 또 아, 진짜 안 가려고 응급실은 사실 보험 혜택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골라야 되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약 먹고 한번 지켜볼게요 119 불어서 타봤는데 막상 오니까 안 아파져서 뻘쭘 타고 가긴 했어요 에이 근데 그게 잠깐 안 아픈 건지도 모르지 병원 가서 제대로 확인해 봐야지 아 이거요 이거 카카오 프렌즈 다이어리 폰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열면은 그쵸? 카드 3개 꼽을 수 있고 요 안쪽에 뭐 카드나 또 메모지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여기 뭐 아이디 같은 거 꼽을 수 있는 다이어리 케이스예요 이거 근데 이거 너무 해져가지고 좀만 더 쓰다가 버리게 금방 해주더라 봐봐요 지금 원래 핑크색이었는데 얘랑 똑같은 핑크였거든? 얘는 그래도 핑크색이 남아있다 얘는 거의 허해 좀만 쓰다가 바꾸게 지금은 병원에서 준 약 말고는 딴 걸 못 먹어요 전 감기 몸살이 심해서 밤에 응급실 갔더니 의사들이 감기라고 눈치 주고 간호사가 얼마나 쌀쌀 맞던지 어? 그러면은 그 직원 카드에다 적어야지 아 요 메디폰이면 점 뺀 거 붙이느라고 근데 별로더라 이거 이거 두 개에 8,000원이라는 거거든? 근데 별로야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접착성이 별로야 왜 피부과 갔다 오면 붙여주는 그 찐 노란 거는 잘 안 떼지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세수해도 되고 있을 때 세수해도 되고 근데 얘는 어디 내가 식은땀 좀 흘리긴 했는데 이렇게 막 끝에가 알죠? 끝에가 너덜너덜쇼야 이게 별로예요 비싸기만 하고 옛날에 이런 거 한 장에 3,000원이었는데 무슨 두 장에 8,000원이나 받아 먹어 너무 비싸잖아 이런 거 되게 야 이런 거 세세한 거 되게 아끼거든요 맞아요 살아가는 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잘 안 챙겨 돼서 사실 아파야 이제 정신 차리지 맞아 한번 아파봐야 정말 이러다가 나 죽겠다 이제 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 전에는 뭐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사람 봤어 사람이 뭐 내성을 키워야 된다면서 한 약 먹으면 2, 3일이면 나을 사람인데 일주일 넘게 아프고 그 겨우 버티다가 병원 가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 듀오덤이 좋아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선 쓰고 그쵸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토
아니 이거 다쓸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끝나지 뭐 일주일 붙었으면 많이 붙인 거지. 저는 배 진짜 아팠는데 그냥 병원 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참다가 너무 아파서 3일 만에 갔는데 자궁에 훅 터져서 저혈압 쇼크로 죽을 뻔했다고. 아 왜 참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아픈 병원을 가야지. 진짜 박민지님은 생명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비밀님 어서와요. 아 전 빼서 메디폼 샀는데 별로야. 어 듀오덤이 낫다고 하네. 이게 약간 방수가 개씹인 것 같아. 지금 붙인 거 근처에 이 끝에 테두리들 있죠. 이거 다 지금 다 이렇게 울었어요. 다 지금 너덜너덜쉬어. 어 메디폼 별로네. 아, 골반성 염증이에요. 약 먹으면서 경과 보면 돼요. 아, 이제 또, 어디가 아프세요? 300번 물을 것 같아, 그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무튼 그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 찐득찐득한 거. 어. 샤워에도 안 떨어지는 거. 그게 좋아. 샤워에도 막 붙어 있는 거, 몸에. 어. 그게 좋은 거 같아. 지금 방에 100분 넘게 계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불편하지. 아픈 것보다 불편해요. 앉지를 못하니까. 변기 앉을 때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옆에 세면대 있지? 세면대를 잡고 문을 어, 내가 가서 얘기할수록 내가 불쌍해지는데 문을 어 원래 거의 화장실 들어가면 문 닫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가지고 내 쪽으로 오게 해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이 세면대 앉아서, 왜냐면은 이게 똑바로 못 앉잖아. 골반성 염증이니까. 분명히 한쪽은 구부러줘야지 뭔가 공간이 생겨서 안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은 문 손잡이를 잡고 한쪽은 변기를 잡고 이렇게 있어. 어, 약간 대각선으로. 변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이게 무슨 소리야? 웬 카톡 소리야? 어, 정남 조용히 하고 퇴근 줄게. 공중화장실 가면 특히 병원 안에 큰 화장실 안에 잡는 데 있어요. 그런 데 가면 편하겠죠. 근데 일반 뭐 가정집에는 그런 화장실 없으니까. 아 방금 전에 요 뭐야 그 우유에다가 귀리 쉐이크 넣고 그 영빈이가 선물해준 76칼로리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초코 아이스크림 그 같이 넣고 갈아서 마셨어요. 요걸로 그냥 아침은 끝. 귀찮아. 꿈꾸이님 어서오세요. 병신은 뭐야?
살 빠지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귀찮아. 진짜 약 먹기 위해 먹는 것 같아. 이 또, 그, 아, 잠깐만요. 요 항생제 약이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해요. 그래서 뭔가 배고픈 느낌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누워있고만 싶어서 사실. 근데 너무 심심해. 맨날 누워만 있으니까. 지금 저 토요일부터 누워있었거든요. 토, 일, 월, 화, 수지. 어우, 지겨워 죽겠어. 5일째 누워있으니까. 개인생님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 다 필요 없어. 건강해야 남자도 만나고, 건강해야 일도 하고, 맞잖아. 건강해야 방송도 하고,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하는 거지. 이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 진짜. 아프 아무것도 못해.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은 복인데? 한 번도 안 아프고 뭐 그건 괜찮지. 근데 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건강한 사람은 죽을 때 한 번 안 죽는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어. 막 이렇게 알지 막. 막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첫째야. 이러면서. 그게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 어떤, 우리도 엄마 친구가 그랬나? 막 내가 엄마 친구. 그때 오셔가지고, 친구들 오셔가지고, 막 집에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 막 건강식품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엄마 친구가 아니라면서. 너무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 먹으면 한 번에 안 죽는다면서. 그게 진짜 말이 그런 거지. 사람이 죽는, 정말 너무 고통스럽대. 숨이 제대로 안 끊이고 막 살았다가 다시 죽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 어릴 땐 좀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프면 다들 살이 쭉쭉 빠지던데, 나란년, 아픈 와중에 15 폭발이요. 에휴, 부럽다. 나도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거를 배달시켜서 배달 받을 자신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요즘 어플 잘 돼 있으니까 배달시키면 돼. 뭐 우버이츠라고 그래가지고 배달 안 되는 거 배달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 가서 그냥 포장해서 지대가 배달비만 받고 계산비 받고 하는 데도 있잖아. 근데 그걸 내가 누워있다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문 열어주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그걸 또 받아갖고 앉아서 먹고 서서 먹던 거, 엎어져서 먹던 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그게 너무 귀찮아.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아파. 운동하세요, 진짜. 운동하시고, 면역력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커피빈, 뭐, 트라이탄 물병인데, 이거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 이벤트로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때 파니가 구해다 준 것 같은데? 트라이탄 물병? 따뜻한 것도 되고 차가운 것도 되네. 이까지 어떻게 배달해줘? 문은 내가 열어야지. 실시간 어떻게 켜요? 이건 왜 제 방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잘 나와있으니까. 아직까지 날이 너무 추워 운동하기엔 핑계대지 마.
홈트레이너 영상도 뒤집어지게 많고 집에서 춤 연습만 돼도 운동 확 금방 돼. 어 무슨 날 추워 이런 얘기가 뭔 소리예요. 집에서 운동해도 되는데. 얼마 전 운동하고 바로 샤워하고. 미이스님 어서오세요. 맞잖아. 핑계 댈걸 대야지. 맞잖아, 맞잖아. 아, 왜냐면, 내가 지금 웃은 게 뭐냐면, 옛날에 일할 때 마다 언니가 있었어. 진경 언니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거든? 그 언니가, 퇴근 전까지는 막 쌩쌩 날라다녀, 막. 어, 마담이니까 아무래도 뭐, 매상 관리도 해야 되고, 아가씨 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퇴근이 5시거든요? 딱 5시만 되면은, 그때부터 막 알아, 시름시름. 아하, 얘들아, 옷 갈아입어라. 갑자기, 어, 쌩쌩 하다가, 5시만 되면은, 얘들아, 옷 갈아입어, 퇴근하자, 막. 그러면 내가, 언니 어디 아프다니까? 죽겠다. 그러면 알지? 숙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들 차라고, 발로 쑥, 방으로 쑥 들어가고 문 잠가버리죠. 너무 웃겨. 어, 진경 언니라고, 아, 그 언니 너무 좋아. 스타벅스 텀블러요? 그냥 니 꼴리는 대로 사세요.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 만족시켜 주려고 사는 거밖에 안 되고 내가 보면서 이쁜 걸 사야 돼요. 어,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언니 앞에서 퇴근 시간에 내가 맨날 그랬거든. 아이고 왜 2학년 또 따라한다면서. 둘이 알지? 어 마담 언니 진경 언니랑 나랑 맨날 5시 되면 둘이 퇴근하자 애들아 내 언니 이러면서 둘이 깔깔대고 다른 아가씨도 막 웃고 막. 아 너무 기억난다. 맞아 오뎅볶음 맛깔나게 하는 진경언니 진이옥 기억하네. 어 맞아 희은언니랑 숙소에 있으면 진경언니가 오뎅볶음 매콤하게 해가지고 맨날 해줬어. 진경언니 보러 한번 가야되는데. 맨정신에 어 이제 막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힘들다 이거지. 빨리 집에서 쉬고 싶다는 거를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이제 내가 그때 그 당시 내가 스물 몇 살이었고 23살이었나? 완전 막내란 말이야. 그 언니 마담 언니가 엄청 큰 마담 언니인데 내가 맨날 아빠 아빠 이러면 따라다녔고 이 샹년이 맨날 이러면 아빠 이러면서 어, 나 많이 이뻐해 주셨다. 그래서 왜 다른 아가씨들 숙소 놀러오면 아무것도 안 해줘. 어 얘들아 먹고 알아서 가라 그러면 나는 숙소 가면은 나랑 희은 언니랑 숙소 가잖아. 그러면 맨날 오뎅볶음에 해가지고 밥 먹이고 어 너무 맛있게 하시거든 음식을. 찌개랑 막 해가지고 밥 먹이고 설거지 하려면 하지마 이런거 어 이런거 하는거 아니야. 어린애들은 맨날 이러고 다른 아가씨들 보면 방으로 휙 들어가서 버리고 어 날 좀 이뻐 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맨날 어 퇴근하면은 진경언니 막 아야 그러면 같이 막 아야 오늘 고생하셨어 아야 얼마나 귀엽겠어. 맞잖아 완전 애긴데 딸하니까. 또 내가 또 어릴 때 또 이뻤구야 막내인데 어 잘나갔으니까. 백설님 어서오세요. 맞아 너희들만 나와봐. 맞아 어 나중에 진경 언니 만나러 갈 때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진경 언니 얼굴만 안 나오게 하고 뭐 뒷모습, 옆모습, 막 이제 다리, 손짓 이런 거 나오게. 어
목소리랑. 그 너무 재밌겠다. 진경 언니 정말 재밌거든.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너무 재밌게 맛깔나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진짜. 그 진경 언니한테 많이 배웠고, 어릴 때. 정말 많이 배웠고. 내 말하는 거는 반도 못 쫓아가. 진경 언니는 그 배 이상. 너무 재밌게 말씀하셔. 진짜. 또 생각나네. 진이하고 또 얘기해주니까. 진경 언니 너무 생각난다. 이러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잘 연락드리고 해야 되는데. 꼭 내가 아프거나, 그쵸? 꼭 내가 막, 이럴 때만 생각나는 거 어쩔 수 없나 봐, 난 진짜. 이기적인 년이야. 아, 더 잘해야 되는데. 진경 언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60이 넘었어. 60 가까이 되셨을걸? 잘해야지,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아직도 장사하세요. 지금 사장님 되셨어요. 지금 대전에서 장사하세요. 2시쯤 다리 치료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 싫은데. 언니, 치료하루 더 미루면 큰일 나, 그쵸? 하루 더 미뤄 괜찮아. 하루 더 아픈 거지, 뭐. 하루 더 아프고, 하루 더 다리가 썩겠지. 너의 선택이야, 그건. 줄리님, 어서 오세요. 뒤에 가방들 밑에 있는 건 냉장고예요. 이거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28인치. 이모가 아니고 삼촌이지. 근데 아빠 뻘이지 진짜. 내가 지금 35이고 진경 언니가 60몇 살이면은 진짜. 근데 진짜 부모 자식 뻘이야. 진짜로 정말 이뻐해주셨어. 난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일하면서. 아니요, 감기 아니고 골반성 염증이야. 그치. 그니까 내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 그치. 그 희은 언니가 또내 주말마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방에서 두리번 놀고 있으면 네 이러면은. 예, 시작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알지? 어머, 언니들은요? 너네 둘만 나와. 진경 언니랑 막 쫄래쫄래 알지? 희은 언니랑 나랑 막 시장 쫓아가는 거야. 그 유성 터미널에 그 장이 있거든요. 대전 유성에 그 시장이 조그맣게 있어. 그러면은 진경 언니가 막 우리 데리고 시장 가는 거야. 그러면은 막 입구부터 국가빵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장 보고, 진경 언니 장 보면 우리 둘이 막 들고 쫓아가고. 중간에 국수집 있으면 들어가서도 국수 먹고, 나와서 막, 또장 보고 막. 너무 재밌었어.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아파서 한 4일 정도 누워있었는데 너무 심심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현희님이 2만 점을! 어머! 카카오뱅크로 2만 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오늘 첫 후원이에요. 김현희님 2만 점 감사합니다. 대박! 현희님! 현이님! 아파. 감사합니다.
머리 돌리는데 왜 골반이 아프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님. 2만 점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을 또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후원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치, 진경 언니 눈에는 내가 애기 같은 거지. 어, 근데 애기 같은데, 미안해, 또 공주병 부려. 미모도 있고, 손님빨도 있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또, 막, 그런 애들은 말 안 듣는데, 또, 나오라고 하면 나와. 어? 시장, 장 보면은 다 들어. 맞잖아. 어? 이뻐하신 것 같아. 나도 난년이야. 어떻게 마다머니한테 아빠 아빠 이럴 수 있어. 엄마도 아니고. 맞잖아. 보통 년이 아니야. 이거 웃긴 거지. 진경언니 입장에서 기가 찬 거야. 요년 봐라? 이러면서. 아빠. 진경언니가 엄청 유명한 마담이에요. 지금 아마 방송하는 트랜센더 분들도 진경언니 다 아실걸? 어. 완전 큰. 왜냐면 진경언니가 하리수 언니를 데리고 있었다는 소리도 있었고, 옛날에 열의 가장 큰 마담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엄청 유명하신 마담이에요. 쇼로도 유명하고. 어, 되게 유명한 마담은요. 그래서 이제 막 웬만한 아가씨들도 함부로 이제 막 못 대드는 그런 큰 언니인데, 제가 이제 막 아유 아빠 이러면서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어, 얼마나 귀엽겠어. 요년 봐라 이러면서. 어. 그리고 내심 진경언니도 그런걸 바라셨을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하니까 좀. 그쵸, 원래 그렇잖아요. 살갑게 구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주변에 보면 다 어려워하고 하니까. 오동통 얘기 같다고요? 온팡님 어서오세요. 호석이 꺼져 병신아.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이 쌍놈 새끼야. 치아교정 안 했어요. 저희 그 외숙모가, 큰애 숙모가 치과 간호사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빨 같은 거 그런 거 맨날 훈련 받고 그랬었어. 혼나고 막 이빨 제대로 안 닦으면은.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장사하셨거든. 그래서 그 서울 금호동 살 때인데 큰 외삼촌 부부가 같이 살았어, 동네 근처에.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삼촌네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저녁에 아빠 엄마 아빠 퇴근하면은 엄마 아빠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어, 그 전에 이제 이빨 닦고 다 하거든. 그거를 이제 한번 한 놀러와서 2-3일은 안 그랬는데 외숙모가 우리 오빠부터 나까지 다 혼내면서 이빨 이거 닦는 거를 가르치셨어. 어릴 때는 충치 하나도 없었지.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잘 안 닦고 술 처먹으면 그냥 자고 이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릴 때 이빨이 좀 잘 자란 것 같아요. 어릴 때 귀를 좀 잘 닦아 놓은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저도 이빨 안 좋아요. 어릴 때 좋았다는 거지. 그게 몇 살 때야? 7살 때, 8살 때니까. 언니, 오늘은 집순인가요? 당분간 계속 집순이에요. 네, 골반에 염증 생겨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다 나을 때까지는 못 찍을 것 같고,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가로수길 맛집, 그쵸? 그 찍어놓은 거는 한 내일이나 모레 편집해서 꼭 업로드 할게요.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대신 방송 다시 보기는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린다고? 35인데? 35인데 아직도 어리다고 내가? 아, 그래. 어리게 봐줘서 감사해요. 밥은 안 먹고 지금 귀리가루랑 그 75칼로리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우유랑 넣고 쉐이크 해 먹었어. 35이면 아직 어리고 젊은가요? 그러고 싶네요. 근데 뭐, 이 나이 정도 되면, 주변에 아는 지인이 생길 때마다, 오빠들, 누나들, 언니들이 아니고, 야, 누나들. 웬만하면 다 저한테 누나, 언니,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주변에 이제, 새로 생기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제가 나이가 많은 대접을 받을수록 젊다는 얘기는 딱히. 나보다 어린데 골반염 웃대 하시는데, 아휴. 골반염 나 처음에 이게 생겨난 게 28살인가 9살 때 처음 생겼는데 뭐. 아, 몸만 아프면 왜 골반염이 생기냐고. 지겨워 죽겠어, 진짜. 아우, 지겨워. 면역력만 저하되면 골반으로 가나 봐, 염증이. 아우, 지겨워 죽겠어. 군인 아저씨가 아닌 이제 군인 애기들이 되는 우리 군인 청년들. 맞아요. 면역력 떨어지면 제일 약간 쪽으로 바뀌었네요. 저는 그 죽을 때까지 골반 염증 관리해야 돼요. 양 열심히 먹게요. 군대를 안 가는데 무슨 군대 얘기를 해? 면제인데. 내가 수술을 25살 했다니까. 군대 면제지, 그러면. 맞잖아. 대상포진도 조심해야 돼. 면역력이야. 다 무조건 요즘은 면역력이랑 연결이 돼 있어. 골반염 검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주사가 있어요. 그 바늘이 있는데 얇은 게 아니고 보통 여기 수액 들어가는 바늘이 얇은 거잖아요. 굵은 대바늘 같은 걸로 제가 혈관이 잘안 보여가지고 한 번은 그 검사할 때 간호사가 이게 바늘을 찔렀는데 그 의사가 CT 찍기 전에, 염증 검사 찍기 전에, 딱 보더니, 야, 바늘이 걸렸잖아. 이러면 핏줄 터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바늘을 가지고 와서, 여기는 이미 부어 있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연결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흰색 무슨, 액 같은 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일순간에, 그 CT 찍을 때, 그 상처 부위에 흰색 액이 쫙 퍼지면서, 뭐, CT를 찍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그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몸에 있는 염증이 CT에 찍혀요. 김선생 김밥집 멸치김밥 드시라고. 멸치김밥 배달시켜서
도착하면 문 열어주기 귀찮아서 먹질 못하겠어 지금. 어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가 너무 아프거든. 어 엉덩이 근처 염증이다 보니까. 그게 무슨 CT 찍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던데. 자세한 이름은 모르겠다. 그 CT 어디 찍는 이름인지. 아무튼 흰 액이 들어가는 게 보여. 이렇게 쭉 들어가더니 어 CT 딱 찍어. 그 염증 부위만. 그 흰 액이 몸에서도 흰 액으로 찍히는지 아니면 그 흰 액이 몸에서는 검은색으로 찍히고 나머지 이제 뭐 내가 봤을 때 혈관을 이제 색칠하는 것 같아. 어 혈관을 색칠하고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색들을 그 CT로 잡아내는 것 같은데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 CT 이름은 조영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런 CT를 찍어요. 염증은 저는 허구한 날이에요. 주사 잘못 찌르는 게 핏줄이 잘 안 보여가지고 허구한 날 잘못 찔러요 진짜. 약은 12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는 어리다 그 아 잠깐만요. 어릴 때 의자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어 방석 때문에 어릴 때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하는데 선생님이 얘 넌 꼭 기억해 해서 왜 왜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는 아프면 무조건 저 핏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일 높은 간호사님 불러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된대서. 에? 놀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 보통 이제 대학병원 처음에 공부 나오면 핏줄 찾는 걸 다 배운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이제 실습 나오신 거야 학교로. 주사 맞는 그런 거 실습을 나오셨는데 본인이 핏줄 정말 잘 찾는 그런 사람인데도 제 이제 핏줄 찾으려고 주사를 한 두세 번을 놓은 거야. 세 번만에 성공했어. 근데 난 어릴 때부터 워낙에 주사를 놓는 게 일도 아니었냐면은 너무 많이 찌르니까 가면은 핏줄 찾느라고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기본 다섯 번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날 세 번 만에 성공했다 이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너는 무조건 어디 뭐 피 뽑거나 주사 맞거나 뭐 핏줄 찾거나 이러면은 어 얘기하라고. 여기서 제일 큰 선생님 불러달라고. 자기 핏줄 잘 안 보인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대. 너는 저 아파도 응급실에 정말 핏줄에 딱 주사를 제대로 놔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못 놓는 환자라고 하더라고. 아프면 안 되는 환자. 항생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요. 설사예요 설사. 세상에 안 아픈 수술은 없어요. 그쵸? 그거를 가늠하고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세상에 안 아픈 수술이 어딨어. 수술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 맞잖아. 나는 한 번도 내가 간호사분들을 탓해본 적이 없어. 내 워낙 자체가 핏줄이 안 보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나서 네다섯 번 찔러서 찾으면 다행. 못 찾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섯 번 이상 찌르면 핏줄이 붓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오른팔을 내놓는데 그나마 왼팔보다 오른팔이 좀 잘 보인대요. 몇 번 검사를 해봤는데 오른팔을 내놓고 다섯 번 이제 이상 찾다가 못 찾으면 이미 부어있어. 이 근처는 핏줄이 다 부어있단 말이야.
이미 찔러나가지고. 그래서 왼쪽을 또 찾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여기도 못 찾으면은 또 여기도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목으로 가는 거예요. 손목. 손목에서 못 찾으면 발목. 근데 저는 손목으로 간 경우도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병원 가면 여기서 핏줄 잘 찾는 분 해주세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다, 아이, 저희 찾을 수 있으면 다 다섯 번 이상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끼리 막 전화를 하고 선생님을 찾고 막. 그 중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아무튼 경력이 오래되면은 저 잘 찾으시죠. 에이, 착한 게 아니고 이건 내 핸디캡인데 뭐. 나도 핏줄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면은 바로 꼽으면 되는데 그게 내가 안 되잖아. 어쩌나, 그건 내 핸디캡이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막, 오늘 또 못 찾았다고 막, 처음부터 내가, 핏줄 잘 찾는 강의에서 불러달라고 했다! 이러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아, 오늘 다섯 번만에 찾았으면 감사하다, 다행이다. 날씬 했었을 때도 핏줄이 잘 안 보였던, 어릴 때부터. 살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그랬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체질인 거를 뭐 어떡해. 슬슬 배고픈 것보다 배가 꼬르륵거리네요. 어우, 잠깐만. 자세를 한 번씩 틀어줘야겠다. 너무 한 자세로 있으니까, 한쪽에만 뭔가 압력이 가해지는 느낌이 있지. 아. 밑에 동그란 도넛 모양 쿠션을 받쳤는데도 그러네요. 점심이야? 방송 끝나고 먹을까? 지금 움직이기 싫어. 귀요미님 점심 드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야. 2시까지 점심시간 아니야? 직장인데? 이미 먹었어요. 아, 직장인분들은 맞아, 잘 드셔야 돼. 저는 약을 4시에 먹거든요. 그래서 한 3시? 3시 반? 그때 먹어야 돼요. 약 먹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3시로. 왜냐면은 내가 병원 갔을 때, 약 타왔을 때가 4시였거든. 그래서 그때 바로 먹었거든.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바로 먹었는데, 그런다고 또 12시간 지나서 먹는다고 또 시간 정해갖고 했는데, 3시, 뭐 2시 이렇게 하고 줄이려고. 어차피 새벽 2, 3시에 자니까, 그때로 줄여야겠어, 약 먹는 시간. 약 먹고 바로 둘게. 약 하루에 두 번이요. 12시간 간격으로. 독해서 세 번씩 먹으면 안 된대요. 지금도 12시간 간격으로 먹어도 설사를 축축하던데. 슬기님 어서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기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딱히 막
그렇게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걷는 거, 서 있는 거, 앉는 거,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심심해. 골반 염증이요. 심심하지 맨날 누워가지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다 봤어. 안 본 게 없어.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좀 그나마 덜한데 누워있으면 계속 몽롱한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계속 휘발이 없는 상태. 그래서 너무 심심해 진짜. 골반성 염증이야. 아, 이거 써놔야겠다, 어디. 그치. 말하기 귀찮아. 슬슬 귀찮기 시작했어. 12시에 방송 켰는데 지금 1시 20분 동안 골반성 염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무래도 세겠지? 그치? 그니까 설사가 나오겠지? 맞아. 예전에 수술한 거기 똑같이 염증 생긴 거야. 골반을 수술한 게 아니고 예전에도 골반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했는데 이번에도 염증이 또 생겼어요. 면역력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먹을게, 슬기야. 내가 알겠어. 뭐 알아서 먹을게. 죽지 않을 만큼. 근데 밥 챙겨 먹기 귀찮아. 진짜. 그냥 우유에 뭐 귀리가루나 타먹고 거의 그러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맞잖아. 엄마 또 퇴근하고 오시면은 그 막 설거지 막 널러져 있고 엄마는 문제야. 맞잖아. 난 아파서 그 설거지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엄마 퇴원하시고 엄마 또 아니 엄마 퇴원하시고 그래. 엄마 일 끝나고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엄마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 요즘 직장인은 다 똑같잖아요. 집에 왔는데 막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설거지기도 쌓이고 그러면은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언니고 아니고가 중요해요. 지금 슬기님 지금 딱딱. 영양제 못 먹어요. 지금 병원에서 주는 약밖에 못 먹어요. 지금은 골반에 있는 염증을 잡는 게 가장 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 챙겨 먹고. 근데 나는 이거 먹고 지금 염증이 났으면 좋겠다. 염증이 낫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치. 너 염증기 좀 사라지고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우윤이 가서 뭐 먹었어요? 토마토 먹었어요? 우윤이 토마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진짜. 어디가 아프냐고요? 울고 싶다. 면역력 저하예요. 골반성 염증이요. 500번을 얘기한다 진짜. 아 지겨워.
아니야, 궁금할 수 있지. 언니가 지겨워서 그래, 미안해. 이래서 유튜버들이 이사를 안 하잖아. 언니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셨어요? 머리도 염색 안한 이유. 언니 염색하셨어요? 염색하셨어요? 아, 지겨워. 어금니님 어서 오세요. 그냥 아프면 아픈갑다.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믿을 수가 없지, 진짜. 나도 믿을 수가 없다. 틴트 바르면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유산균 먹고 있어. 유채 다이어트 브이로그 좀 봐주세요. 유산균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히 프롤린 공법 아시죠, 여러분? 유산균은 웬만한 거 유산균 드시면 장으로 가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프롤린 공법이라고 장까지 살아가는 공법을 쓰는 유산균을 드셔야 합니다. 락토핏 프롤린 공법 기억하세요. 아, 누운 게더 아파. 자세가 안 나와. 이게 엉덩이랑 허리랑 힘이 있어야 약간 뒤에 베개를 얹혀놔도 기대서 방송을 할수 있거든. 근데 나는 골반이 지금 아프기 때문에 골반 허리가 다 아프잖아. 그나마 이 지금 의자가 땅땅한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얘가 받쳐줘서 하는 거지. 누워서 방송 못해. 누빵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몸 유연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누워서 진짜 방송하기 힘들거든. 어떻게든 그 누워서 그 몸매 강조하면서 누빵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 아니, 누빵 처음 보고 요구하는 줄 알았어. 맞잖아.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엉덩이 강조하면서, 와.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진짜 일이더라. 맞아, 다들 힘내세요. 건강이 최고야, 알짱? 나 누빵 처음 먹어 진짜 신세계였다니까. 와, 저분들은 요가 선생님들인가? 나도 비슷하게 따라 해봤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 막, 허리에 다 모고, 다리에 쥐어오고. 대단한 거야, 진짜. 또 대세니까 또 하긴 해야 되고, 알지? 아. 아무래도 이게 약간 염증도 밖에 보이는 부위, 뭐 예를 들어서 그쵸, 뭐 팔에 염증이 났다던가 뭐 다리에 염증이 났다던가 그럼 대놓고 그냥 치료를 하면 되는데 골반은 안쪽이잖아요. 살의 뼈의 안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낫기가 어려운 거예요. 약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왜 우리가 얼굴에도 이런 데 상처가 나면 후시린을 바르잖아. 그리고 약도 먹잖아. 그러면 속에서도 작용을 하고 밖에서도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골반은 안쪽이잖아. 아예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 요것이 또 치료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운이 들을 게 없는 거지. 나는 왜 아프면 골반이 아픈 것인가. 진짜, 물론 내가 연예인 커버 댄스 춘다고 흔들어대던 골반, 그 많은 골반의 횟수. 응? 그거를 또 생각하면 왜 아픈지 알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또 연예인들보다 그렇게 연습생들보다 많이 흔들어 제끼진 않았거든요. 진짜 내가 뭔죄 때문에 이렇게 속 깊이 아픈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죄를 받을 정도로 흔들어 제끼진 않았는데. 그니까
아니, 상체가 아프면 하체라도 자유롭고, 하체가 아프면 상체라도 자유로운데, 이거 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뭐, 일어서도 아프고, 걸어 다녀도 아프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 골반은 너무 불편한 곳이야.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다, 그쵸, 고치고 나서 먹어야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박유종종종님,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약을 처방했을 때는 현재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다 끊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합니까? 속속들이. 그래서 다 낫고 나서 보식 후에 한 2, 3일째부터 건강약은 드시는 거고요. 진짜 프로 수술러로서 내가 이런 거다 알려줘야 되냐? 알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요 기본 상식, 기본 상식.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거뭐 염증 잡고 이런 약 먹을 때는 비타민 먹으면 안 돼요. 영양제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비타민 영양제가 염증을 더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왜 똑같은 거잖아. 암세포도 몸이 건강한 걸 먹으면 암세포가 더 자라듯이 똑같은 거 같아. 염증도. 아, 이런 것들 내가 설명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왜냐면 병원에서 따로 뭐 비타민이나 드시던 약 드셔도 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만 2주 정도 먹으려고요. 아프시면 쉬시는 게 좋지 않나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주말부터 아파가지고 5일째 누워 있었거든요. 사람 죽겠어요. 사실 앉아 있는 거 빼고는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가지고 5일째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볼만한 드라마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다 했어 아무튼 뭐. 뭐 워크라는 게임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영상도 다 보고 아무튼 뭐 유행된다는 영상 다 봤어. 사람 죽겠는 거야 이거는. 5일째 누워가지고 답답하지.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랑 소통하려고 온 거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말을 해드려야 될 수가 없어. 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그치? 지금 나 예민하지. 아파서. 좋게 생각해야겠다. 내가 아팠으면 예민한 것 같아. 아, 0까지, 전까지 얘기 잘했는데. 왜 아픈 거야? 500번째 물어볼 때부터 갑자기 예민해졌어.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다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 전까지 얘기 잘하고, 뭐, 수다 떨고 놀다가,
500번째 왜 아픈 거야? 그 질문에 확 그때부터 예민해졌던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진짜. 맞아, 여러분. 건강이 우선이에요. 알죠? 아픔 무조건 병원 가서 버티지 말고. 아니야, 이나님은 300번째. 그 활 후야. 500번째부터 열을 받았어. 이나님은 그 전 앞전이야. 그때는 멘탈 괜찮았어. 480번째부터는 괜찮았는데 90번째부터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 300번째는 뭐 무난했어. 알죠? 그럼요. 500번째 정도 되면 나 예민해져. 내가 아무리 느슨한 성격이긴 해도 나도 신선은 될 수 없나 봐. 불로초를 딸 순 없나 봐. 어머. 코털 정리 한번 해야겠다. 환이 어서 오고. 너 때문에 아프잖아. 너 때문에. 너 어? 너 때문이잖아. 아, 방제모 바꿔야겠다. 판이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아픈 이유. 파니가 절 아프게 했어. 503번째 그의 그의 한마디. 그녀 아니고 503번째 그의 한마디. 나님 어서오세요. 괜찮아요. 골반에 염증이 있긴 한데 참을만 해요. 나는 차라리 누워가지고 알죠? 이게 막 기약이 없는 거잖아.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계속 누워서 드라마 봤다가 영화 봤다가 게임 했다가 유튜브 봤다가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더 지루해. 알죠?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골반에 염증이 생겼냐고. 믿을 수가 없게. 요즘 나름 그쵸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골반에 염증이 생겼냐고. 아니 근데 금요일날 야외 방송할 때 내가 촉이 안 좋았어. 몸이 안 좋더라니까. 점 지지는데 몸이 으슬으슬했어. 아, 그때 야방을 하지 말았어야 돼. 가로수길 1년에 몇 번 간다고 괜히 막 가로수길 제가 자주 가니 디저트 집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요즈라 하면서 방송을 키더니 그러더니 그 추위에 금요일날 좀 추웠어. 핵 추웠잖아. 아 밖에를 빨빵으로 돌아다녔으니 점 지져가지고 얼굴 피부는 더럽고 몸은 으슬으슬 몸살기 있는데 가로수길 셀랑셀랑 방송한다고 셀카봉 하나 들고 돌아다녔으니 안 아프고 배겨. 아우 나 미친년이야 진짜. 맞잖아. 왜 가로수길에 잘 다니는 척을 하냐고.
출근해. 집에 있으세요. 나오지 말고. 알겠어요? 밖에 쳐 돌아다니다가 나처럼 골반에 염증 생기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아, 저 순대국밥부터 깨트리고 싶다. 민지 어서와. 민지도 감기 몸살이 어떻게 다 아파. 아파 아프지마. 504번째 질문. 어디 아픔? 면역력 저하에 의한 골반성 염증입니다. 어, 괴로워. 어, 오늘 천번 찍을 것 같아. 느낌 와. 오늘 어디 아파요? 천번 찍을 것 같아. 아, 제목을 잘못 줬어, 오늘도. 아. 아. 504번째 왔어. 지겨워. 504번째. 아, 어떡해. 아. 자세 한 번만 더 바꿀게요. 아. 아, 진짜. 지겨워. 제목 안 바꿔, 유튜브는. 유튜브 씨발 개씨 꼴랐어. 아프리카 전 중간에 제목 못 바꿔. 박경원님 안녕하세요. 아, 유튜브 기능 개씹이야. 유튜브는 내가 봤을 때 이 동영상 업로드 위주로 뭔가 최적화해 놓은 것 같아. 제목 어떻게 바꿔? 안 바꿔져. 뭔 소리야. 카카오는 망했잖아요, 플랫폼이. 뭘 카카오라 와요. 505번째 별간지님 당첨되셨습니다. 언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라고 또 505번째 질문을. 네, 저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골반 염증으로 아프고 있습니다. 지겨워. 아! 지겨워. 그런 거 알려주지 마. 바꾸기 싫어. 제목에 골반 염증이라고 쓰기 싫어. 그 뭐야. 자막에 골반 염증 쓰기 싫어. 뭔 자랑이야. 유림이 어서 와요. 맞잖아. 제목에 자막에 골반 염증 쓰기 싫어. 더보기 쓰기 싫어. 왜 그래. 아, 지겨워 진짜. 아, 과연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벌써 505번째 당첨자가 나온 상황에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당신? 아, 지겨워. 내가 아까부터 이 방에 처음부터 있었던 애들 다 기억하고 있어. 괜히 또 갑자기 어디가 아프신 거 요지랄 하지 마. 닉네임 다 기억해. 괜히 갑자기 들어온 척 하지 마. 다 보고 있으니까. 아,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아우, 잠깐만. 자세 한번 바꿀게. 아우, 잠깐만. 이거 방석을. 아, 저 앞으로 땡길까봐. 됐다. 아우. 우스. 아우, 베이베. 괜찮네요. 이제 좀 틈이 생겼다. 이나는 넌 300번째 이미 물어봤잖아.
아저씨가 먹방에도 순대고차 먹고 싶다고요? 근데 나 지금 자극적인 거 먹고 싶지 않고 요즘은 막 과일 먹고 싶어. 막 딸기, 메론, 알죠? 그 과육 있는 상태. 많이는 아니고 한 두세 개? 파인애플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시원한 거 있지. 한 두세 개? 네 개? 근데 과일 사러가기 귀찮아. 장보기 싫어서, 장보기 시켜가지고 장 받는 게 귀찮아. 그냥 누워서 그냥 두유나 먹을래. 딸기는 언제 먹었어? 폴바세 딸기 맛 없어. 그냥 그럭저럭이야. 폴바세는 그냥 우유 아이스크림 맛있어. 상우 너 검거됐어. 너 아니 506번 아니야. 박상우 아까 있었어. 네 기억하고 있다. 박상우 아까 있었어. 정확하다.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 실하냐? 딱 걸렸다. 검거 당했다 박상우. 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어디 아픈 거 물어보는 실하냐? 진짜 그러고 싶냐? 박상우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그로 끌지 마라. 와 천명 채우려고 난리 부스를 친다 야. 딸기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겐다즈 딸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제가 딸기를 좋아해서 웬갖 딸기 아이스크림을 다 처먹어봤는데 하겐다즈 딸기 아이스크림이 기본 그 딸기 우유 맛도 있지만 그 안에 생딸기가 박혀있기 때문에 제일 맛있어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 맛이 최고예요. 다른 걸 논하지 마세요. 왜 하겐다즈가 아이스크림이 1위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초코에 초코칩 박혀있는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거 다 꺼지라고 하세요. 녹차도 하겐다즈가 제일 맛있어요. 진하고. 하겐다즈가 최고예요. 다른 거 다 죽으라고 하세요. 제일 존맛이에요. 진하고 하겐다즈가 최고예요. 다른 거 다 꺼지라고 하세요. 하겐다즈가 최고예요. 진짜 다른 거 다 제가 먹어봤는데 그냥 딸기 흉내만 내는 거고 하겐다즈가 딸기가 제일 맛있다. 아니 하겐다즈 가서 스트로베리 맛보기 해봐. 안 살 수가 없어. 아니 이거 예민한 게 아니고 이거는 먹어본 년으로서 맛을 아는 년으로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하겐다즈 스트로베리가 최고예요. 운동을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수사라는 초밥집인데 거기 녹차 아이스크림이 존맛탱이야. 초밥집이 녹차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초밥은 아니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이 시장놈 새끼야. 골반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걷지를 못한다고. 키원님 안녕하세요. 뭘 자꾸 뭐 운동을 싫어하니 별로 안 좋아하니 뭐 네가 판단하고 지랄이야. 저 너나 빼세요. 응 네 배떼지. 어디서
염증부터 잡아야 돼. 무슨 갑자기 살 얘기야. 아니 운동을 못하지. 운동을 저 어떻게 해. 나 지금 운동하면 실려 가야 돼. 그냥 바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장판도 못 써요. 온수매트도 못 쓰고요. 염증 걸린 사람이 따뜻한 곳에 자면 염증이 더 활성화돼요. 몸이 따뜻하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전기장판 위에서도 못 자고 있어요. 보일러를 틀을지, 보일러를 틀어서 이제 실내를 따뜻하게 하지. 아무튼 전기장판 온수매트 다 뺐어 침대에서. 어쩔 수 없어. 염증기는 따뜻하면 안 돼. 가뜩이나 내가 그 초반에 주말에 염증 한창 올라올 때는 열이 오르다가 식은땀이 나고, 열이 오르다가 식은땀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염증이잖아. 그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거야. 염증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 이상 열이 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땀을 흘려 막. 그래서 체온을 맞춰주는 거야. 그걸 이틀 동안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열은 많이 안 나고 식은땀만 계속 났고. 염증이 그래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오르고 염증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체온 조절하려고 몸이 그렇게 움직여요 계속. 맞아요 맞아요. 일부러 따뜻하게 하면 염증이 퍼진다는 소리도 있고 염증 반경이 넓어진다는 소리도 있어. 아무튼 염증을 키운다고 하더라고. 전기장판 다 뺐어. 우리 민재도 몸 관리 잘해, 알았지? 아프지 마라. 언니만 아프면 됐지, 너까지 아파. 입맛도 없어. 그것보다 앉지를 못하니까 뭐 음식을 처먹을 수가 없고, 이거 엎드려서 음식 먹는 것도 하루 되지. 귀찮아 그냥. 눕고 싶어 그냥. 그리고 이게 염증이 골반이지만 골반이랑 허리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허리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침대 누워있잖아. 그럼 침대 끝으로 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침대 끝으로 간 다음에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일어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일어나. 침대 끝에서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면서, 알지? 그때 이제 허리가 약간 접혀지면서 이렇게 튕기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이 뭐야, 허리랑 골반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 근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뭐 염증 안 좋은 튀긴 음식이나 뭐 칼로리 높은 거만 드시지 말라고 하지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약이 독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염증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야. 이 약을 그쵸 지금 다 설사하기 때문에 약이 독해서
기름기 높은 거 빼고는 다 먹어야 돼. 저 세수도 안 하는데요? 세수 안 하고 시카패드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전밴드 빼고 이렇게 긁고 물티슈로 닦고 그래요. 샤워는 하지, 샤워는 해야지. 왜냐면 식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샤워는 해야 돼. 맨 또 그런 것도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600 몇 번째죠? 8번째인가요? 아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606번, 607번, 608번째 질문. 하이는 어디가 아플까요? 면역력 저에 의한 골반 염증입니다. 608번째 대답을 해드렸고요. 머리는 서서 감지 그만. 머리 원래 서서 감잖아. 앉아서 감아 너는? 에? 3개월을 누워 있었다고요? 그 정도면 수술해야 되지 않아요? 뭔 소리야? 6개월 염증이면 수술해야 되지 않아? 저렇게 입원 안 해줄 텐데. 수술하면서 염증이 안 없어졌다고? 항생제로 염증을 못 녹였다고? 그래요. 엄청 심했었나 보네. 앉아서 엎드려서 감는다고? 왜 그냥 서서 감지? 요즘 다이소나 마트 가면 호스 같은 거 다 팔잖아. 수도꼭지 그 빼가지고 거기다 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 틀 수 있는데? 왜 무슨 지금 2019년도에 무슨 쌍팔년대식으로 감고 있어? 앉아서 뭐 엎드려서 왜 감고? 맞잖아 경민님. 마트 가면 팔어, 줄까지 다 팔어. 그냥 밑에 이렇게 돌려서 꼽으면 돼. 그 무슨 개쌩고생이야. 맞잖아 경민님. 아날로그로 살지 마세요. 디지털로 사세요. 디지털월, 디지털 X. 디지털로 사세요. 왜 그 엎드려서 감고 앉았어? 서서 감으면 맞잖아. 얼마나 편한데. 무슨 등목 세대도 아니고 맞잖아. 햇빛이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갑자기 햇빛 들어오는 건 실화냐? 아, 옛날에 세븐 좋아했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자, 그럼 방송 멘트 한 번만 읽고 가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유튜브 동시방송 송출을 보고 계세요. 아프리카는 업버튼,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라이브 생방에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가 직업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괜찮으니까요. 후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아프리카는 별풍선, 유튜브는 달러 버튼 누르시고 후원 가능하세요.
카카오페니 위에 아이디 KIMHI1004로 카톡 친구 추가 후에 송금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계좌 이체는 여기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디 아프세요? 천반은 안 채울 것 같네요. 벌써 2시네요. 그쵸? 3시까지니까. 다행히도 천반은 안 챙길 것 같고. 밥은 방송 끝나고 먹게, 한 3시쯤. 근데 뭐 딱히 먹고 싶은 건 없어. 엄마가 소고기죽 끓여놨거든. 그래서 거기다 그냥 김치 올려서 먹고 약 먹을 것 같아. 이게 약 먹으려고 먹는 거야, 사실은. 이게 약 많이 먹고 싶다가도 약이 독해서 설사를 하잖아. 그니까 이게 내 감당이 안 돼. 누워서 힘이 드는데, 막 식은땀 나고 힘드는데, 기가 빨려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가서 계속 똥 싸고 있기가 힘들어. 그니까 아예 안 먹게 되는 그런 작용이 생기더라고. 먹어도 정말 알지? 그 약이 너무 독하니까 위에 안 깎이게 정말 살 정도만 먹지. 응심 욕심이 없어져. 안 아플 때는 모르는데 아프면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번 아파봐야 알지. 안 그러면 이게 소중한지 모르지. 원래 다들 요즘 건강들 자신하잖아. 건강은 의사들도 자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똥 싸기 싫어가지고 많이 안 먹으려고. 설사를 계속하니까 많이 먹기가 싫어. 아, 조명이 너무 들어오네, 잠깐만. 됐나? 여기만 지금 밝지. 해가 엄청 들어오네. 테너 한번 쳐볼까? 야! 늘어나라! 늘어나라 요술봉. 됐어. 어때? 아, 지겨워. 이제 좀 보이네. 아까 너무 밝았죠.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채팅 보니까 앉아서 엎드려서 머리 감는 사람은 의외로 많네요. 왜 다들 엎드려서 머리를 감는 거지? 그게 편한가? 앞도 앞도 잘 안 보이지 않아? 이건 뭐야? 병원 좀 가세요, 미나님. 버티지 마시고. 왜 병원을 안 가세요? 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싼 나라가 어디 있다고.
저는 밤에 샤워하고 아침은 앞머리만 감아요. 저도 옛날에 앞머리 있을 땐 그랬어요. 진짜 대젠. 눈에 물 들어가는 게 싫어서 엎드려서 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이게 샤워기야. 그치? 줄이 달렸어. 그치? 봐봐요, 미나님. 물이 나와. 이렇게 머리 감잖아? 눈에 물 하나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이마에도 물이 안 차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그리고 샴푸 이렇게 해. 여기 줄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감어. 난 믿을 수가 없다.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게 싫어서 엎드려서 한다는 게. 엎드려서 머리 감으면 결국 눈에 물 들어가잖아요. 아니, 나 이해가 안 가. 다 눈에 물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서서 머리를 감는 건데, 이렇게. 호스로. 어떻게 하면 되니, 저? 별관진님 병원 가세요, 제발. 두 달째 아픈데 왜 안 가고 자빠졌어? 나는 병원 안 가는 애들 심리를 모르겠어, 도대체. 병원 좀 가. 어? 두 달째 배 아픈 그 개고생을 왜 하냐고. 미리 갔었으면 일주일이면 아프면 될 거를. 두 달이나 처 아프고 있냐고. 아이고. 물 나오는지. 뿡뿡님 아샤샤. 왜 두 달이나 아프고 있어, 도대체. 아니, 보통 아픈 게 아니고 한 2, 3일 아팠으면 병원 갔어야지. 어떻게 그 두 달이나 버텼냐? 난 그게 더 신기하다. 병 키우는 거지. 어. 그냥 2, 3일 만에 아파. 그러니까 하루 아팠으면 어, 뭐지 하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넘어가겠지 하는데 2, 3일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 왜 병을 키우고 있어? 아, 다들 병원 좀 가세요, 제발. 답답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병을 키우지 마세요. 타이레놀 먹으면 괜찮길래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그래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2주 정도나 뭐, 아휴, 2주도 이해 못해. 일주일 정도? 그 정도도 간당간당한데 두 달 동안 아팠는데 안 갔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아. 잠깐만 자세 좀 바꿀게요. 방석이 왜 자꾸 뒤로 가냐? 리카츄님께서 609번째 질문 당첨되셨습니다. 하연은 어디가 아파? 라며 면역력 저에 의한 골반선 염증입니다. 609번째 감사합니다. 우리 1000번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가 갑니다. 일단 저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타이레놀 진통제인데 통증이 없, 그냥 없게만 해주는 거지 낫는 원인을 찾아주는 게 아닌데 저거 먹고 두 달 동안 병원 안 갔다는 거는 그냥 자기 몸을 학대한 거예요, 솔직히.
저런 사람은 아파도 돼요. 아픈 게 당연하고. 무조건 아픈 병원 가세요. 알겠죠? 저 뭐야, 자기 몸 학대한 거지, 뭐야. 맞잖아. 왜 비싼 밥 먹고 자기 몸을 학대하냐고.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국은 진짜 잠깐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어디 들리면서 그치 쉽게 가는데, 병원은 좀 큰맘 먹고 가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는 병원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약국처럼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병원 가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몸에서 이게 신호를 보낼 정도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다들 병원은 막 진짜 막 너무 처 아플 때까지 버티다 가는 것 같아. 표현이 너무 적나라 했나요? 진짜 여러분들 몸이 신호 보낼 정도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 병원 좀 가세요, 제발. 내가 왜 이거를 너네들한테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맞잖아. 그래, 기마이 믿고 한번 병원이나 가자. 그러고 가겄다, 나 같으면. 그래. 좋네요. 가겠다고 하네요. 친구는 5달 동안 병원 안 간다. 위염 걸렸어. 위염 걸릴만 한 거야, 걔는. 지가 위염을 만든 거야. 자궁근종을 만든 거야, 걔도. 맞아, 맞아. 특히 그런 부위는 더 일찍 가야 돼. 맞아. 맞잖아. 흉지만 안 돼. 근데 너무 자주 가란 말이 아니고 아프면 가라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가지고 저 왔어요. 선생님. 간호사님. 좋은 날.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냥 왔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프면 가라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처방하시고 이제 다 나으셨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근데도 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병원에 출근을 해볼까? 이런 게 아니잖아. 아이고. 누나가 머리 감겨달라서 문지방에서 누나 누워서 감겨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착한 동생인 것보다 그 누나가 좀, 그쵸. 만약에 누나가 뭐 아프거나 머리를 못 감을 상황이거나 뭐, 그쵸. 뭐 그런 거면 몰라도 성형을 해서 머리를 감기 힘들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옷에 물 묻히기 싫대서 반강제적으로 머리를 감겨달라고 했던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빨리 집에서 도망치셔야 돼요. 빨리 독립하세요. 빨리 그곳에 탈출하세요. 케이와이님이 어떠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니까 어서 도망치세요. 가능한 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은풍님 땡큐.
지금 괜찮아요. 3시간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버틸만 해요. 어차피 저는 방송 끝나면 또 무기한으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지루한 생활보다는 지금 그나마 그 자세 좀 계속 바꿔주고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고 하는 게 좋지. 안 그러면 난 진짜 무기한으로 누워 있어야 돼, 계속. 지루해, 지루해, 심심하고. 우리 코로팔방님께서, 근데 코로팔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검사 좀 해볼까? 지금. 코로팔방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또 어그로 끄는 거 아니야? 느낌 있는데. 609번, 610번째 아닌데. 아까 있었잖아. 그치? 비오비오735. 아까 있었어. 채팅방이 있었지? 똑바로 얘기해요. 거짓 하나 없이. 지금, 어디 아픈지 천번 얘기하게 하려고 어그로 끄는 거 맞죠? 분명히 코로팔방 채팅방에 있었어. 내 기억나. 없었어? 그래요. 그럼 610번째 당점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면역력 저하에 의한 골반선 염증으로 아픈 상태입니다. 자, 그래요. 해봅시다. 오늘 한번 천번 찍어 봅시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어디가 아프세요? 천번 찍어 봅시다. 저도 안 아프고 싶다.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참숙님이 또 611번째. 감기 걸리신 거예요? 아니요, 감기가 아니고요. 면역력 저하에 의한 골반 염증입니다. 설명하기 귀찮다, 진짜. 설명하기 너무너무 귀찮대. 너무너무 귀찮아. 정말 귀찮아. 네, 저도 약 먹고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통증도 통증이고, 앉지를 못하니까. 서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니까 좀, 고통이지. 오렌지 주스 시켜서 받는 게더 귀찮아. 배달시켜서 받으려고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을게. 골반이 아프면은 왜 일어날 때 힘드냐면 골반도 아픈데 허리까지 아파요. 힘이 없어서. 비니가 차랑 땡큐. 고마워. 안 아프려고 나도 진짜 노력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야, 괜찮아. 그럼.
비니 밥은 다 먹었어? 점심 맛있게 먹어. 화면 이렇게 어둡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유림이. 그렇다고 뭐 일부러 힘센 척 할 필요는 없잖아. 아, 나도 김밥 먹고 싶다. 우리 여기 동네 오징어 김밥이라고 유명한 김밥이 있는데, 아, 맨 처음 어떻게 먹었냐면은, 아, 그때 뭐였지? 무슨 브이로그 뭐 찍으러 장 보러 가다가, 최근은 아니야. 한참 됐는데, 어, 동네 김밥이 있어. 간판은 말씀 못 드리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아저씨 혼자 김밥을 막 이렇게 말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제육김밥이나 소고기김밥이나 모든 김밥이 제일 비싸잖아. 근데 오징어김밥이 3,500원인 거 같아서, 저건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 방건조 오징어가 들어갔는데 양념되어 있는 그 오징어라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걸 두 줄 살까 하다가, 아, 괜히 실패할 수도 있잖아. 입맛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고기 김밥 한 줄이랑 오징어 김밥 한 줄 주세요 이랬거든. 딱 사서 이제 집에서 어, 한 번에 안 먹고 소고기 김밥 그날 먹었어요. 당일에 점심으로 먹고 다음날 있나서 이제 아침에 샌드위치 대신 오징어 김밥 먹은 거야. 오징어가 매콤하면서, 알죠? 삶은 오징어가 아니야. 반건조인데, 이 뭔가 모르게 생 오징어 같으면서, 익힌 오징어 같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다음날에 또 쫓아가고 오징어 김밥을 세 줄 또 포장해 놨잖아. 아, 그지 김밥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약간 매콤하긴 해. 아, 여기 경련이 일어났지? 그치? 나 여기 경련이 일어났지, 지금? 속눈썹이 떨리는데? 안 보이나? 갑자기 왜 경련이 일어나? 어, 이제 괜찮아졌다. 아, 소고기밥을 너무 먹고 싶어 했나? 갑자기 경련이 계속 일어났어. 아, 너무 맛있어, 그치? 소고기밥. 먹고 싶네요. 소고기 말고 오징어, 오징어 김밥을 먹고 싶다. 알람이 왜 안 떴을까요? 마그네슘? 어, 모르게 오랜만에 속눈썹 경련이야. 나 어릴 때는 속눈썹 경련 자주 일어났었거든. 근데 서른 넘어서는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어, 진짜 오랜만에 경련이네요. 샌드위치가 어디 있다고? 응? 샌드위치가 어디 있어? 아, 김밥 말고 샌드위치도 샀다고? 그래, 차라리 그렇게 먹어. 어, 그렇게 먹으면 든든하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 김밥 한 줄에 샌드위치 하나인데 먹을 복이 터진 거야? 아이고 우리 빈이 어떡해. 평소에 좀 잘 먹고 다녀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 내가. 뭐야? 뾰로롱? 이게 무슨 맑고 고운 소리일까? 뾰로롱? 5,000원을 누가 보낸 거야? 내 여자 아프지 마. 응? 누가 보낸 거야, 이거? 내 여자 아프지 마? 국민은 4층. 누가 보낸 거, 5,000원? 내 여자 아프지 말이야. 5,000원 고맙다. 빈이가 5,000원. 5,000원 누구야? 어머. 5,000원 누구야? 내 여자 5,000원. 5,000원 누구냐고.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5,000원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5,000원? 아. 5만원이었으면 너무 심쿵했겠지만. 5,000원 누구야? 아이고. 어? 5,000원 누구예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5,000원 누굴까요? 우리 김김님, 아, 고마워요. 김김님이었구나. 김김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내 여자라고 그랬어? 아이, 농담이야. 무슨 또 미안해. 내 여자 아프지만은 뭐야? 또 장난을 한 거를 또. 어, 앙살이 꺼지고. 아, 고맙습니다. 아, 난 영빈이가 해가지고. 아니. 우리 매니저가 말 쓴 게 심쿵 포인트였대. 약간 늦는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요 정도 늦는 거는 괜찮습니다. 까짓까. 아. 아. 자세 바꿨어요. 엉덩이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에이, 농담을 한 건데 또 그렇게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다른 분이랑 비교하는 그쵸 발언은 바로 없애겠습니다. 그쵸, 타 스트리머를 언급하시는 거는 서로 오해의 소지, 그리고 이간질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차단드리겠습니다. 저러다니 너 병신 같아. 누가 병맛 아니랄까봐, 지. 깜짝이야. 하연이는 영민이면 유코플라워님은 문민이님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거죠. 뭔 소리예요? 저는 저희 엄마 거죠. 그쵸? 저희 엄마가 저를 함부로 남한테 넘기지 않으세요. 남친이 어딨어요? 남친이 있으면은 어? 아픈 몸으로 홀로 병원까지 갔겠어요? 남친이 차로 데려다 줬겠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어? 아, 카카오톡에서 무슨 세뱃돈 보내래. 병신 같아. 광고 문자. 너무 싫어. 카톡은 세뱃돈은 카톡으로 보내세요, 위지를. 홍보하고 있어. 카톡을 세뱃돈으로 보내기는 우리 엄마, 아빠, 외숙모, 어? 할머니 다, 어? 뭐야, 핸드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문민이님 무슨 재벌이 아니야. 재벌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 내 방송 안 들어온다고 하고 갔는데. 저번에 야외 방송에서 문민이가 그러더라. 언니, 저 이제 앞으로 유튜브 안볼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떠난 팬은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 소중한 그쵸? 사람들인데, 계속 앉아가지고, 아, 문민이 뭐 언제 오지? 영빈이 언제 오지? 유쿠플라 언제 오지? 하는 시간보다, 지금 함께 해주는 빈빈님이나 우리 비니 매니저나 김김님, 달찬양님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뭐그 사람이 재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전에 팬들 계속 언급하면 뭐할 거야? 지금 민지나 지금 채팅방에 계신 최토르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계속 제 방송을 꾸려나가야지. 그럼 지금 있지도 않는 사람 꺼내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면 뭐할 거야? 맞잖아. 그 가장 무식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쵸? 뭐 친구 같은 걸 만들면서도 예전에 누구 친구가 정말 최고였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하기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잘하세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야. 맞잖아. 무슨, 어? 없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 뭐 하려고? 그럼. 제가 남친이 되어주고 싶네요. 몇년 전에 버스 타고 관광지 나가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아무나 만나지 않아, 달태랑님. 팬가입이나 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또 611번째 어디 아프세요? 질문 당첨되셨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골반성 염증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은 아니고 그래서 2주 동안 약을 먹으면서 봐야 되고요. 골반에 염증이 있어서 앉고 서고 움직이질 못해요. 611번째. 전기주 여기 있어. 후원청 뒤에 있잖아. 아, 저도 진짜 안 아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픈 것도 컨디션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제 불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쵸 건강 관리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김김이 문민이 같다 말하는 게 지금 서브아이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산삼을 캐서 홍삼을 만들어 보낼게요 라는 말이 문민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야. 미니야 그냥 원래 아이디어 들어와. 자, 오늘 어디가 아파요를 1000번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하지만 방종하기 지금 20분 전이죠. 내가 봐서 1000번은 못 채울 것 같아. 언니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못 받아줘 민이야.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와. 어그로 끌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평소대로 해.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할게요. 아, 눈치 딱 보면 알지. 괜히 맞잖아. 문민이가 그랬거든. 육구플라워 계속 언급하고. 김기미가 또 그러잖아. 내가 다 같은 사람이야. 플라워, 문민이. 김기미 같은 사람이 하나야, 하나. 어디 아프셔요? 곱하기 1000번. 1000번은 찍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중간에 화력이 빠져서 아마 미미가 방송 켜서 그런가 봐요. 화력이 빠졌네요. 아우. 1000번은 안 찍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얼굴이 많이 안 좋은 건 이거 점을 빼가지고. 제가 지금 화장도 못하거든요. 그쵸? 지금 점을 빼놔가지고 이게 아파도 화장하면은 아파 보이지 않는데 아픈데다 화장까지 안 하니까 더 아파 보이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시너지 효과 느낌.
그렇게 안 아파요. 괜히 일부러 앓는 소리 내는 거예요. 알죠? 제가 말씀드렸다. 일할 때 퇴근 시간 맞춰 오면 마담 언니야 나랑 이러면서 방송은 계속 할 거야. 근데 유튜브 영상이 아마 편집 영상이 내일이나 모레 금요일날 이제 가로수길 가는 게 편집돼서 올라올 거고 유튜브 영상은 당분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 라이브 다시 보기만 올려놓을 것 같은데. 방송은 매일 할 거야. 왜냐면 심심해. 누워가지고 누워서 계속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한지 몰라. 방송을 맨날 할 거예요. 아마 쉬는 날 없이 맨날 하지 않을까? 주말도 할까 생각 중이야. 안 그러면 누워서 잠만 자. 지겨워. 자다 깨고 자다 깨고 뭐 TV 보다가 또 자고 깨고. 거기다 약을 12시간에 한 번씩 먹는데 약을 먹으면 진짜 쓰러지듯이 자. 약이 독해가지고 잠이 오나봐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 안 먹을 때라도 깨있을 때라도 좀 불편하긴 해도 방송하면서 정신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거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약이 2주치인데 2주 동안 계속 맞잖아.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방송하고 소통하고 해야겠어. 건강한 상태로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 나는 누워있다가도 침대에서 침대 끝에 뭐 물건 주스 갈 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빈이야. 왜냐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아파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 너무 바쁘고 공부할 게 많아서 차라리 누워있고 싶다 뭐 이런 말인데 누나가 걱정하는 거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진짜 움직일 수 없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야. 그래서 이게 아파서 누워있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졸려서 자는 게 아니고 이 항생제가 강하잖아. 약이 강해가지고 정말 먹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좀 쓰러지듯이 자거든.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은 얼마 못 자고 있나. 얼마 못 자고 있나고 또 중간에 이 항생제가 설사를 동반하거든. 약이 독해가지고. 그래서 오줌이 마렵거나 뭐 뒤에 신호가 오잖아. 그럼 무조건 화장실 가야 돼. 이게 너무 고통인 거야. 안 그러면은 방귀 낄 때도 알지. 느낌이 그렇게 싸하다니까. 아니야 달라. 화장실 가면은 뒤에 설사가 막 쏟아져 진짜로.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푹 잠을 못 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살잠 자야 되나? 아유 알지. 비니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 거 아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을 듣고 계시면. 그래서 막 진짜 물 같은 것도 목말라도 참어. 참고 딱 어쩔 화장실 갈 때 신호 오면은 들고 가서 탁자에 놓고 화장실 가서 싸고 물에다가 물 가득 담아가지고 오고. 왜냐면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이미 지쳐 있어. 나는 진이 빠져 있어. 어, 막 앞뒤로 쏟아져 내리니까 진이 빠져 막. 어, 그나마 내가 지금 맨정신으로 진짜 딱 이렇게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진짜 정말로. 어, 안 그러면 진짜 누워가지고 무슨 영혼 없이 영혼이 떠보이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누워서. 근데 벌써 2주치 약 받고 그런 경험을 한 게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주말 내내 그러긴 했긴 했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짜증나네요. 정님 어서와요. 저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어. 약 이렇게 독하니까 그래서 먹은 만큼 약 효과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설사만 짝짝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는 도대체. 맞잖아. 약 독하게 먹은 만큼 효과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설사는 설사대로 맞잖아. 아픈 건 아픈 대로 아픈데 약 효과 없으면 어떡해. 병원은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검사하고 나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약을 일주일 정도 처방해보고 효과가 별로면 다른 약을 처방하고 이러거든. 근데 우선 제 상태가 입원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 요즘 대학병원 대기환자 밀려서 난리야. 환자 너무 많아. 나 예약하고 갔는데도 내가 2시 14분 예약했거든요. 그 정확히 10분에 도착했거든. 근데도 3시 넘어서 들어갔어 나. 사람 너무 많아. 우리 정님이 누나 아프지 마 2000점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 저도 안 아프려고 노력할게요 진짜로. 맞죠. 나 아파서 브이로그도 편집 못해. 브이로그 찍지도 못해. 근데 주말에 선물 세트 막 엄청 들어올 텐데 그런 거 마트 가서 찍으려고 그랬거든. 찍지도 못하고. 아, 맞다. 저 지금 여러분 그 이 앞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브이로그 보면은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샌드위치 할 거라고 연어랑 다 사왔잖아요. 지금 그 먹지도 못하고 있어. 아마 내가 봤을 때 연어 죽 끓여 먹을 것 같아. 소고기 그때 사온 것도 샌드위치랑 샐러드 소고기 샐러드 하려고 장 막 그때 본 거잖아. 큰맘 먹고 그 그냥 어 잘게 부셔가지고 지금 다 먹고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그때 큰맘 먹고 장 본 건데 컨텐츠 하려고 돈 쏟아 부었는데 이거는 뭐 찍지도 못하고 있고. 아, 머리 아픕니다 진짜. 이번 달 또 유튜브 수익 들어왔는데 수익도 반토막이고 막. 아, 몸은 아프고 막 머리 아파요 진짜. 제가 왜 입원을 하려고 했냐면 물론 입원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입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입원이 안 된다고 듣고 나서는 포기하긴 했는데 입원하면 실비라 그래서 병원비랑 다 나와요 입원비랑. 근데 입원을 안 하면 만약에 저 병원 간 게 처음에 양지병원 간 게 6만원 정도 나오고 구로병원 간 게 7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진료비 만원 이상만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6만원 나왔으면은 만원 빼고 5만원만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어. 약값도 만원 이상 넘어야지 지원해주고. 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막 컨텐츠는 못하고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사실은. 아파도 돈 없으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사실. 그게 있어요. 그 법이 있거든. 어, 그러니까 병원을 입원하면 수술을 하면 이게 다 뭐 입원비랑 해가지고 다 보장이 되는데 아파서 그냥 병원을 간 거잖아. 그리고 약을 타잖아. 그러면 뭐 얼마 빼고 만 원인가 빼고 나머지만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 그것도 근데 지금 머리 아파가지고 뭐 계산서 이런 건 다 떼오긴 했는데 보험용 계산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떼오긴 했는데 나중에 아, 다 낫고 나서 상담해야지 뭐. 보험 설계사님이나 상담님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랬거든. 차라리 입원 시켜달라고. 나 아예 입원할 거 다 챙겨갔다 그랬잖아. 근데 아, 입원할 게 아니래 지금. 그리고 한 번 골반 그 옆에 째놨는데 또 째면 흉터 너무 커져가지고 어 안 째는 게 나으실 것 같다고. 지금 입원할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여성분인데 골반 더 째가지고 흉터 더 심해져 맞자 뭐하냐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야 열심히 먹어보고 어떻게든 뭐 버텨봐야죠. 왜냐면은 똑같거든. 병원에서도 누워있는 건 똑같고 집에서도 누워있는 건 똑같은데 그나마 병원에 간호사 언니들이 있잖아. 어 그래서 제가 뭐 해달라고 해줄 사람이 있는데 집에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불편해가지고. 우선은 몸 관리 양 열심히 먹고 어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겨워 힘들어. 대답할 힘이 없다. 폭망가가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자, 어, 또 이렇게 후원해주신 김현희님, 그리고 김김님, 그리고 청님, 비니님 너무 감사하고 또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방송할 거고요. 당분간은 유튜브 업로드가 좀 느리게 될 것 같아서 어, 다시 보기를 남겨두는 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아파서 예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정말 죄송하고 제가 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좀 예민하게 그쵸? 그렇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낮에 12시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